안녕하세요. 윤여정입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혼자서 앉아서 입시 정보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좀 색다르게 상담 콘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바로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일단 어머니 소개부터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마이린 TV를 운영하고 있는 마이린의 엄마 이주영입니다. 언제부터 영상을 찍은 거예요? 저희 아이가 3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초3? 네네. 아이가 하고 싶다고 시작해서 이제 저희가 도와주기 시작했죠. 아... 그때 이게 장난감 언박싱? 아 그때 대세는 그런 거였어요. 네. 네. 근데 이제 100만이 넘어가니까 네. 알아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누군가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대해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경험이잖아요. 정말 좋은 에너지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데서 받는 에너지도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트렌드가 변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중3이니까 네. 힘들지 않을까요? 이걸 공부랑 병행한다는 게.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데일리로 업로드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영상 개수를 좀 줄여가지고 일주일에 뭐 3개에서 4개 정도? 네. 네. 제가 그 학원이나 과외 스케줄표를 봤어요. 평균보다 많은 건 사실이지만 네. 대단히 많지는 아니요. 않은 편이거든요, 실은. 우리 아들 항상 내 인생을 이 정도로 그럽니다. 네. 진짜? 네. 그러면 이것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네. 더 찾아서 뭔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이거 주어진 스케줄에 또 과제가 있잖아요. 네, 그것을 행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 여가 시간에는 주로 본인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하죠. 좋아하는 거, 네. 롤. 일단 요즘에 가장 고민이 무엇일까요?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되는데 특목고를 갈 거냐, 일반고를 갈 거냐 하고 이 고민이 제일 많이 되는데 특목고는 워낙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가 들으면서도 일반고를 가면 그래도 놀러 다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워낙 팔랑팔랑 하거든요, 기런 마음이. 지금 성적이 그렇게 막 나쁘지는 않아요. 왠지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가면은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러면 혹시 특목고 중에서도 외고나 국제고 이런 데 고민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사고를 고민하시는 건지? 전사고는 못 가고 외고는 그래도 리니가 가서 열심히 하면은 네,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어느 정도 라인의 학교를 고민을 하시는 건지? 집에서 되게 멀지 않고 입시 결과도 좀 괜찮고 네, 그런 데를 생각하고 있어요. 네. 거주지상으로는 네. 한양외고가 아마 가장 가까운 걸로 네, 저도 생각이 되는데 서울 소재 외고가 몇 개 없더라고요. 몇 개 없어요. 네네. 네네. 강남 쪽도 그렇게 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그쪽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외고가 떨어지는 네, 한 번 더 고민을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특목고 그다음에 자사고하고 일반고 그다음에 일반고 네. 그러면 일반고는 그냥 집 주변에 있는 일반고도 일단 후보지에 있으신 거죠? 네네네. 요 고민에 대해서 이제 아이랑 같이 한번 네, 풀어나가보면 될 것 네. 같아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고 마이린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혜린입니다. 이제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사전에 작성해 주신 학부모 학생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일단 한번 읽고 네.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너도 있어? 본인이 희망하는, 아니 자녀의 직업? 원하는 직업? 난 PD라 좋은데. 그래? 새삼 또 새롭네. 네. 자녀가 하지 않았으면 행동.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나? 많이 밑보일만한 행동을 많이 안 하는데. 뭐야 너 목표 학교 목표 대학교 학과가 이래? 응? 뭐 목표는 높게? 뭐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 현실은. 이런데 가려면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본인이 그 노력하고 있나요? 아니, 지금은 아니지. 그럼 노력은 언제? 지금부터 해야지, 지금. 아유,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야지. 믿을 수가 없네. 아니, 열심히 안 하던 사람이 고등학교 간다고 갑자기 열심히 하는 기운이 어디서 나지 않아? 지금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어, 엄마. 학생은 최린, 16살. 그쵸? 어머님은 주부이면서 요즘에 유튜버시고 네. 린이도 중학생이면서 유튜버죠. 네. 직업을 그렇죠. 두 개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은 둘 다 똑같이 알고 있네요. 반에서 한 2, 3등 정도, 네. 중상위권 정도다. 네.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또는 어머님이 희망하는 대학을 보면 어머님은 서울 소재 대학교 중상위권 대학을 희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중상위권은 어느 정도 라인을 중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서울에 있는 거 뭐 한 12개 막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저 가운데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가운데면 서성한 중경애시 정도는 네, 네. 그렇죠? 리니는 고대? 아니요, 네, 그냥 희망사항을. 당연하죠. PD가 되고 싶은 희망이 지금 현재는 있는 거.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죠. 여전히 좋아하는 건 그냥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거를 방송을 하고. 네. 어머님은 저랑 비슷하네요. 네. 본인이 원하는 직업인데 웬만하면 그걸로 돈도 벌고 네, 자기 밥벌이는 했으면 좋겠어. 그 정도, 딱 그 정도. 네. 그 정도. 부모님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 리니는 노력 좀 해. 저는 노력을 했다 생각했는데 노력을 하라고 드니까 네. 어머님은 학원이나 과외 등 수업 참여나 과제 등을 잘 챙기지 않아. 제 입장에서는 리니가 시험 봤을 때 돈 쓰는 과목만 잘한단 말이에요. 네. 네, 안 그런 과목들은 좀 덜 챙기거나 네. 수행을 좀 저한테 말을 안 하고 그냥 본인이 그냥 쓱 가서 보고 온다던가 이래가지고 네. 나 점수가 나오면 왜 깎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돈 쓰는 과목을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돈 안 쓰는 과목은 좀 더 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엄마 입장에서는 좀만 노력하면 수행 점수 같은 것도 다 만점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깎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우리 부모님의 가장 좋은 점, 나의 공부와 진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다. 기본적으로 중3 친구가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친구면 되게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아. 좋겠어? 아유, 좋겠어. 아니, 칭찬해주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이러니까 갑자기 손이 쑥 내려가네. 근데 둘 다 과는 동일한 건 아니에요? 어머님은 일단은 그냥 원하는 거. 네네. 본인 미디어 학부 가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 제가 많이 도와줄 생각이에요. 하필 가장 어려운 미디어를. 미디어가 제일 세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셌죠. 미디어와 관련된 얘기는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는 입시 쪽 고입 외고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리니는 외고에 대해서 본인도 생각이 있으신 건지? 네. 외고를 가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가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도 많이 있을 텐데 그 학교에서 제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현재의 상태를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재 나가는 선행의 어떤 교재나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한용외고를 가게 되면 아마도 잘 나오면 솔직히 5이고 7, 5에서 7 사이? 그러니까 보통 6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물론 리니가 이거에 충격을 빡 먹고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이러고 이제 막 하면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현재 정도의 스케줄을 얘가 리니가 유지하고 숙제 주어진 숙제를 하는 정도로 아마 간다면 그 정도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리니 생각은 좀 어때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또 쉽게 되지는 않고. 만약에 5에서 6이 나왔다라고 하면 한영에 보면 외대는 가능해요. 6이어도 작년이나 재작년은 됐어요. 근데 보통 특목고에서 중간 정도 해도 3년 후에도 그게 네. 입시에 계속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몰라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다만 분명히 안정적으로 2, 3년 전에만 하더라도 경기, 안양, 수원 정도가 5등급이나 4 후면 안정적으로 경희대 건대를 붙여줬는데 이제 불가하게 된 게 한 2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윗라인에 고양이나 대일이나 한영까지 갈 게 내년이 될 수도 있고 후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는 현재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고 선택은 항상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건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실은 4, 5, 6등급대의 외고 친구들이다. 근데 외대 정도를 네. 리니가 다니는 학교 네. 주변에서 네.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앞에 2가 붙으면 힘들 거야. 실은 그 지역이 그렇게 내심받기가 쉬운 지역은 실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적어요. 네. 저희도 네. 항상 보면서 그게 오히려 이 친구한테 좀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만약에 일반고하고 한영외고를 고민한다면 리니의
스타일과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학교 군상으로는 이 둘만 비교한다면 저는 외국 가서 5를 맞아라. 어머님은 좀 고민이 더 깊어지셨죠. 가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물음표가 더 많이 생겼고. 근데 참 쉽지 않구나 싶네요. 네, 자세히 알기 전에. 세상이 왜 이렇게 빡빡해. 학교에 대한 고민은 한번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보고, 미디어에 대한 고민인데, 보통의 아이들이 미디어를 간다고 하면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네. 미디어가 솔직히 가장 추상적이에요. 막연하게 방송일을 하고 싶은 아이들이 대부분 90%야. 근데 얘는 일단 막연함은 없어요. 그러면 고1 때 내가 유튜버의 경험을 나에게 주어진 수행평가와 어떻게 연결해서 서술을 할 수 있느냐의 고민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대학에서도 되게 색다른 생기부이고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마 거의 처음 하는. 그렇죠. 저희가 친하게 지내는 유튜버 친구들도 지금 리니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네. 리니가 진짜 좋은 사례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부모로서 그런 바람도 솔직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오늘 긴 얘기를 했는데 소감이 어땠어요? 좀 현실을 알게 되는 것 같고 계속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어머님은 좀 입시 제도가 되게 복잡하고 사실 정보도 찾으려면 많이 있지만 그냥 아이 키우다 보면 어느새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 와가지고 현실도 좀 파악도 하고 한두 달 남았지만은 저희 가족끼리 잘 상의해가지고 리니한테 정말 좋은 결정 내릴 수 있어야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자, 오늘은 처음으로 입시 상담을 부모님과 아이를 모시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러한 다양한 고민이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고민이든 상관없으니까 고민이 있으신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은 언제든지 참여 부탁드릴게요.